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오늘은 제가 수건으로 곰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귀엽죠? 저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뭐 다른 걸 찾아보다 이게 나와가지고 곰인형 만들기가 나와서 저도 만들기로 했어요. 고무줄 3개랑 수건 하나만 있으면 곰인형을 이렇게 귀여운 곰인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뭐지? 이 조그만한 그 색감 있는 고무줄을 못 찾아서 이걸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되면 그 있는 고무줄로 사용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이 수건과 비슷한 색깔을 골라주시고요. 저는 오늘 하얀색 곰인형을 만들 거예요. 수건이 되게 길쭉한 편이에요. 수건이 되게 길쭉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수건을 우선 깔아주세요. 지금 수건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저는 고무줄을 옆에다 놓고 수건 안으로 접어주세요. 원하는 색깔 반대쪽. 한 손으로 지금 이거 타블렛을 잡고 있어서 여러분, 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반으로. 이거 무슨 카펫 같지 않나요? 너무 대충 반반이죠? 근데 이거를 말아줄 건데요. 잘 말아줄게요. 반 정도만 말아주세요. 반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막아주기 위해서 곰인형을 넣을게요. 어떻게 감기 걸렸나? 그래서 이렇게 잘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 부분은 되게 얇고 한쪽 부분은 되게 얇을 거예요. 보시면 얇을 거예요. 이쪽 부분 얇죠? 이쪽 부분 얇고 이쪽 부분 두꺼워요. 그러면 살짝 두꺼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한쪽을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제 다리가 될 건데요. 이 돌렸잖아요. 그럼 이 수건을 이쪽 얇은 부분을 다시 앞쪽으로 놔주세요. 아래는 다른 곰인형이 됐네요. 어떡해. 괜찮아요. 꽤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을 옆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요걸 이렇게 잘. 이쪽. 이렇게 얼굴을 잘 펴고요. 이쪽은 다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묶을 거예요. 묶을게요. 너무 작아. 여러분,
근데 그걸로 하면 너무 공줄이 작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예쁘기 위해서는 공줄을 사용해야겠죠?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한 번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힘든데? 끼고 올게요. 네, 끼고 왔는데요. 여기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여기 밑쪽이 너무 짧죠? 얘는 근데 길게.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귀를 만들어줘야 돼요. 얼굴을 좀 펴야 돼요. 너무 구겨졌죠? 무슨 이거 사람 같은데? 북극에 사는 사람? 안 그래요? 잠시만요. 네. 이제 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귀는 이쪽. 이쪽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해야 돼. 하지만 너무 수건이 갈라져 볼까? 저는 조금 수건이. 이렇게 한쪽 귀가 완성됐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이제 잘 펴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얘도 이쪽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힘드네. 공줄이 어디갔어? 공줄이 하얀색이라서 잘 지나. 색깔이 다른 공룡이 됐네요. 색깔이 다른 공룡이.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얼굴이랑 살짝 얼굴만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서 되게 귀여워. 얼굴이 펴야 되는데 펴는 게 어렵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냥 귀도 다시 원래 상태가 됐는데 잠시만요. 귀는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안 쓰시는 수건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완성됐어요. 얼굴이 진짜 힘드네요. 얼굴이 계속 주름이죠. 이 공룡도 나이 드는 거 싫을 텐데 왜 계속 그럴까요? 네, 오늘은 제가 고민 수건으로 고민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재미있는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